Yo, let's get it. What's popping? 여러분 반갑습니다.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. 24/7 chilling입니다. What's good? I'm 24/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, R&B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 24/7 chilling. 오늘도 랩비의 리액션 비디오를 계속 해봅니다. 이번에도 1대1대1 배틀 봐야죠. 팀 민스에 있는 래퍼들 베토벤 트래핑으로 굉장히 강렬하게 저한테 인상이 남은 한 올 그리고 맥 주니어, 리틀 셀 이렇게 이 세 명의 래퍼가 붙습니다. 이거 여러분들 퍼포먼스 반응이 되게 좋더라고요. 저도 이거 본방으로 봤는데 그 있죠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조금 하이브리드한 거 그 캘빈 헬리스 같은 거 캘빈 헬리스가 보여주는 약간 그 펑크 바이브의 그런 알죠? 어떤 건지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곡이 듣기 시원시원하고 좋더라고요. 저는 이런 것들을 베스트 드라이빙 뮤직 같은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미 뭐 여러분들의 결과를 아시겠죠? 한올과 결국은 선택을 받았고 저는 뭐 좋은 선택이었다. 선택되기에 자격이 개인적으로는 충분했다.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러면 곡의 제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목을 보죠. 차노라고 되어 있고 이게 영어로 해석을 해보니까 페이, 지불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. 이번에도 가사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. 저는 댓글로 누군가가 가사의 그 전문을 이렇게 올려주시는 분들이 진짜 감사해요. 그런 분들 때문에 제가 구글 번역을 통해서 이 곡의 무슨 내용인지 가사를 알 수가 있으니까 단순히 자막으로 나오면 제가 가사 해석이 힘들거든요. 근데 이번에는 가사가 없으니까 그냥 봐야죠. 근데 사실 음악이 가사를 잘 몰라도 좀 듣기에 굉장히 편해요. 제가 여기 랩비의 리액션 비디오에서 들었던 음악 중에 가장 칠하고 이지한 음악이 아닐까 싶습니다. 한 올 리틀셀 맥 주니어가 붙는 랩비의 퍼포먼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Yo, okay, let's get into it. Yup,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나 처음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시작하는 거 좋아. 약간 그 뭐지? 70-80년대 약간 루이 암스트롱이나 이런 약간 그런 느낌 있죠? 락앤롤 약간 이런 느낌 나는 거. 아 좋아 이런 거. 오. 사실 저는 이런 바이브의 음악을 그렇게 좋아하질 않았는데 케빈 앨리스 앨범 듣고 나서는 인식이 180도 달라졌죠. 아 존나 좋다. 오. 아 근데 한올가 약간 주인공 같아 보이긴 했어. 여기 가운데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멋있게 이렇게 랩을 딱딱딱 뱉는 게 뭐 약간 회장님 같은 느낌? 릴셀이죠. 저는 조금 퍼포먼스 하는데 표정이 조금 얼어붙은 것 같아요. 약간 긴장한 것 같아요. 사람들 다 되게 좋아하잖아. 이거 대중적인 코드가 있어요. 맥 주니어죠. 머리가 텐타시온 같아. 사실 저는 그래서 컴피티션이 맥 주니어랑 한오의 대결로 가는 느낌이라고 생각했어요. 이때부터는 아 펑크 바이브가 너무 좋다. 아 이거 완전 파리 튠이다. 아마 랩비엣에 나오는 음악들 중에 나이트클럽에서 틀면 이게 아마 제일 뜰 거예요. 아 이 공연도 마음에 들어요. 리키스타랑 RT의 공연도 저는 진짜 마음에 들었는데 이 공연도 보니까 못지 않은 것 같아요. 저는 이 래퍼들이 대단한 게 이게 단순히 랩만 뱉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무대 장치를 세팅을 하고 동선을 어떻게 짜야 되고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하면서 랩을 뱉어야 되잖아요. 그냥 뭐 미국 래퍼들처럼 그냥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냥 자유롭게 하는 느낌이 아니라고. 근데 진짜 잘 해냈어요. 세 명 다 잘 해냈어. 근데 그 있잖아요. 랩을 할 때 누가 얼마나 좀 더
뭐 쉽게 말하면 스와그 있어 보이는지에 대한 그런 느낌들을 이제 저는 많이 보니까 센터에서 랩을 뱉다 보니까 확실히 좀 더 돋보였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저는 카노가 가운데에서 랩을 뱉을만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. 재능이 있어. 좀 무서운 참가자예요. 리키 스타라든가 뭐 유노 빅보이라든가 테이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한호 같은 참가자도 굉장히 좀 저력이 있다. 그리고 한호 같은 경우는 다른 참가자들에 비해서 제가 가장 느꼈던 건 제 오리지널리티에 가깝다. 이런 랩하는 느낌이나 바이브가 약간 미국적인 약간 그런 그것에 조금 더 가까워 보이는 그런 게 있어요.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 본토에 있는 래퍼들의 느낌을 가장 잘 아시안 래퍼가 표현하는 걸 보고 많이 힙합을 많이 듣는 사람들은 좋아할 수밖에 없거든. 그래서 저는 한호가 괜찮은 래퍼라고 봅니다. 괜찮은 폼을 가졌어. 자,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/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패스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,